지금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 대상으로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현역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럼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더 많으냐 했더니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의한 부분이 검찰 수사 단계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로 형사사건 구속 사건이나 고소사건 같은 그런 경우를 얘기했죠. 그 경우에 제일 많다라고 응답한 게 35.8%.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시정할 보관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전관예우 사건이 발생한 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그런 조치가 제대로 발을 붙이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다른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 것이 없지 않은지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살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조간에 전직 검찰총장 20년 직위의 무죄선고 전반이라는 참 이게 소설 같은 기사가 떴는데 저는 뭐 그 사건의 어떤 전말보다도 그게 보면은 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현직 모 변호사가 한 발언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통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은 선임계를 내거나 도장 찍으면 1억 원인데 내가 사건을 맡더라도 선임계를 낼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게 있어요. 이게 그분이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뭔가면은 아까 다른 의원들 질문에 검찰총장 그만두면은 개업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인지 오늘 지금 막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총장 후보자라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까 여기에 지금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장이 되면 할 업무에 주로 지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이유 문제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총장이 돼서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관예우 근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총장이 되시면 42대 총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임자들 30대부터 40대까지 11분이 모두 다 지금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역대 모든 대법원장이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은 그 사건 맡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그만두고 저기 어디 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되는 건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장 되시면은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런 전관예우 근절처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좀 근본적인 혁신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고위공직을 마치고 나서 다음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 본인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활동에 치중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보였던 모습이 퇴직 후에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후배들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외국에 검찰 수뇌부를 진행 그런 분들이 그 현직 그만둔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굴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잘 알아보겠습니다.